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성에서 다육이 농사를 짓고 있는 재배농가예요. 저희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종자를 많이 구입했어요. 작년부터 종자가 많이 수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로 저희 농장에서는 국민다육이 위주로 농사를 지었는데, 수입 종자가 많이 유통이 되다 보니 저희도 종자를 많이 구입을 하게 되었고, 또 많이 구입을 하다 보니 뭐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도 같이 겸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아이는 클리앙. 요즘에 그냥 등록되어 있는 상품명도 있고, 또 유통되어 있는 유통명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많이 되는데요. 저희가 일단 수입해서 들어올 때는 종자명이 대부분 이름이 없이 들어와요. 교배종이라. 교배종이라고 그냥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제 큰 들어오는 사장님들이나 유통하는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큰 농가에서 전체적으로 구별을 할 때는 대부분 거기서 이름이 지어져 와요. 근데 뭐 사벳이라고도 이름도 지어지고, 클리앙이라고도 지어지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이름도 지어져 있는데, 저희는 그냥 클리앙이라고, 유통명을 클리앙이라고, 저희가 따로 이름을 짓지 않고 클리앙이라고 유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직 뿌리가 활착은 덜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뿌리는 내려 있죠? 이게 저면간수를 한 두어 번 해주고 나면 이게 금방 활착이 돼요. 요즘에 날씨가 따뜻한 봄날이기 때문에 식물이나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날씨죠. 저희가 이 아이를 클리앙이라고 판매를 하고 있고, 사이즈는 지금 현재 이 정도 사이즈예요. 이 화분이 12cm 분이고, 식물 여기서 이제 1, 2cm 정도는 더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고 그래요. 대부분 이 정도 사이즈로 이 정도 색상으로 여러분들한테 가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뿌리가 내리기 전에는 잎이 더 오므라져 있고 색상도 아주 진한 핑크, 좀 뭐랄까 고급진 살구색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나? 아주 색상이 이뻤어요. 근데 이제 뿌리가 내리면서 이제 이게 이제 활착이 되려고 잎도 좀 펑퍼짐해지고 색상도 좀 옅어지고 하는 그런 점이 있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보면 끝 보이시죠? 아주 예뻐요. 정말 고급져요. 이게 수입 종자다 보니까 잎장 끝이 조금씩 상처가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농사로 키우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흉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내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상처도 없이 깨끗하고 맑은 아이로 오면 좋겠지만.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해를 해주시고, 이게 자라면서 밑으로 내려가서 전잎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끝이 뾰족한 그 면이 살아있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또 뭉툭하니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큰 흠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8가지 종자예요. 8가지 종자. 여러분들이 같이 보고 함께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블루드래곤 교배종.
허니핑크, 젤리피치, 루비간의 소용종, 로미오, 가더스, 여신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가더스의 뜻이 여신인가 봐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입해 올때 이름은 골드에보니. 근데 유통하시는 것을 보니까 미녀와 야수로도 유통이 되고 있어요. 오늘 이 아이들을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잘 구경해 보시고 찜해 주세요. 자, 다음에 보여드릴 화면은 블루 드래곤. 저희가 들어올 때 당시의 이름은 블루 드래곤 교배종으로 들어왔어요. 사이즈는 이게 15cm 화분이죠. 15cm 자죠. 이 정도 사이즈고요. 5cm는 약간씩 5cm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쪽 저쪽으로 4cm에서 6cm 정도. 가격은 13,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저희가 지금 허니핑크로 유통이 되고 있더라고요. 허니핑크 사이즈는 보이시죠? 3-4cm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아직 뿌리가 내려 있는 상태이지 아직 활착은 안돼 있어요. 보이시죠? 근데 지금 계절이니만큼 저면 간수를 한번 해주고 나면 뿌리가 활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키우실 때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젤리피치예요, 젤리피치. 하나하나가 정말 뭐라 그럴까? 여리여리 하면서 핑크핑크 하면서 얼마나 여성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아이 같은 느낌이랄까? 젤리피치. 맞다, 젤리. 젤리의 느낌이네. 젤리피치. 이 아이도 현재 유통되고 있는 유통명은 젤리피치예요. 사이즈 보이시죠? 이 아이 역시 한 3-4cm 정도? 그리고 뿌리가 아직 덜 내렸어요. 뿌리만 내려있는 상태고, 이 아이 역시 허니핑크와 같이 저면 간수 한번 해주면 금방 활착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이름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름이 흑장미 교배종, 흑수종, 자수종, 가넷, 루비가넷, 루비가넷 소형종이라고 많이들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사이즈는 작아요. 사이즈는 2cm는 넘고 3cm 이쪽 저쪽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 품종 자체가 금이에요. 금. 뭐 무슨 금 무슨 금 이렇죠. 근데 이 아이 품종 자체가 금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그런 다육이 종류 많잖아요. 이 아이 역시도 아직 활착은 안돼 있고
뿌리가 이렇게 다 내려 있는 상태예요. 아직 이렇게 뿌리가 다 내려 있는 상태. 제가 아직 찍는 게 서툴러서 이 아이들이 자리를 잡고 조금만 크게 하면 정말 가격이 높은 가격이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예요. 로미오 레드 에본이라고도 소개도 되고. 자, 하나씩 보여드려 볼게요. 이 아이 역시 수입 종자인데 이렇게 보이시죠? 뿌리가 다 내렸어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것 같이 저런 뿌리가 약간 실뿌리가 나 있는 상태에서 저면 간수를 한 두어 번 정도 해주시면 이렇게 완전히 활착이 돼서 정말 그때부터는 쑥쑥 자란다고 봐도 돼요. 대신에 얼굴이 이렇게 약간 색이 옅어지죠. 약간 펑퍼짐해지면서. 그래도 이게 다 크고 완성이 되면 정말 멋진 포스를 자랑하더라고요. 지금 보여드렸던 이 핑크핑크하고 빨그스름한 이런 종자들은 상면에서 물을 주시면 안 돼요. 조금 위험해요. 잘 녹더라고요. 대신에 저면 간수를 해주시면, 저면 간수를 해주시고, 그 간수한 물이 싹 마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완전히 마르면 다시 저면 간수 해주시고, 그러려면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그 크기나 용토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지만, 이렇게 그 나무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콕 찔러 보면 이렇게 콕 찔러서 보면 여기서 이제 흙이 묻어 나오거나 말라 있는거나 그런 건 그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수입 종자 교배종 이렇게 들어온 아이인데. 지금 현재 유통이 되고 있는 이름을 보니까 가더스 여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신. 지금 현재 이 아이는 뿌리가 다 내려서 보이시죠? 뿌리가 다 내려서 이렇게 큰 대신에 색깔이 파르스름해졌어요. 색깔이. 근데 이 아이는 아직 뿌리 활착이 약간 뽑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 덜 돼 있다고 봐야죠. 이게 그럴 때 색상이에요. 그럼 이게 완전히 커서 성장을 해서 이게 달궈진다고 보면 얼마나 예쁜 색상이 나오겠어요. 자줏빛 나면서 굉장히 좀 품이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 아이들은 뿌리가 완전히 내렸습니다. 사이즈 보이시죠? 이 화분이 7.5cm 분인 것 같아요. 7.5cm 분인데 가득 찼어요. 물론 덜 찬 것도 있죠. 이렇게 5cm에서 7cm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골드 에보니로 들어왔어요. 골드 에보니 소형 종자 쪼꼬미로 들어온 거를 저희가 이렇게 그 사이에 키웠답니다. 이렇게 이 아이 역시 이 아이는 크게 할 거라 뽑힌 거 보이시죠? 이렇게 완전히 뿌리가 내려 있어요. 이게 다른 데서 미녀와 야수로도 유통이 되고 있는 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들어올 때는 골드 에보니로 들어왔는데 현재 미녀와 야수로도 유통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보이시죠? 얘는 활착이 완전히 됐는데
이런 색상 이쁘죠? 얘는 달구어지면서 크고 있는 중이고, 얘는 그야말로 저면간수 한번 했더니 이렇게 뿌리가 확 내리면서 완전히 폭풍 성장 중이라고 하죠. 이렇게 천천히 큰 애들은 이렇게 예쁘고 예쁘게 크잖아요. 이런 애들은 지금 현재는 지금 사이즈는 3cm, 4cm 그 정도인 거예요. 3, 4cm, 4, 5cm, 2cm에서 4cm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2cm는 넘고 3cm에서 3cm에서 5cm, 3, 4cm. 이 화분이 10cm분이에요. 3, 5분. 이 아이 이름은 골드에보니 미녀와 야수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 아이인데 가격은 5,000원. 뿌리 없는 아이도 5,000원에 유통이 됐던 아이인데 뿌리가 다 내려 있어요. 뿌리가 다 내려 있는데 저희가 5,000원에 드릴게요. 오늘 제가 영상을 좀 서툴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리앙 3만원. 블루드래곤 교배종 13,000원. 허니핑크 8,000원. 다 유통명입니다. 젤리피치 12,000원. 그다음에 루비가넷 흑수정. 이게 다 전부 금, 종자 자체가 금이에요. 소형종 6,000원. 로미오 뿌리가 다 내려 있습니다. 레드 에본이라고도 하죠. 8,000원. 가더스 여신 24,000원. 골드 에보니 마지막으로 오늘 보여드릴 영상으로 마지막인 골드 에보니 미녀와 야수로 유통이 됐던 골드 에보니 소형종 뿌리가 완전히 내렸습니다. 5,000원.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